계절마다 땅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가 다르듯이 바다에서도 철마다 다른 해산물들을 내놓는다. 따가운 햇살이 바닷물을 데우는 여름의 길목, 땅에서 온갖 푸른 것들이 무성해질 때, 갯벌을 두른 해안지방에서는 기름진 생선이 넘쳐난다. 생선들이 알을 가득 품고 연안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원기 충전이 필요한 지금, 입안에서 녹는 듯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병어와 버리는 부위 없이 다양한 맛을 선사하는 민어로 전라남도 신안이 주는 호사를 누려보자. 전라남도 서쪽의 끝자락을 찾아가면 육지 하나 없이 모두 섬으로 이뤄진 고을 신안이 자리 잡고 있다. 마치 누군가 푸른 바다 위에 사방팔방 점을 찍어 놓은 듯 크고 작은 섬이 무려 1,400개나 모여 있어 천사의 섬이라는 예쁜 애칭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신안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품질의 천일염을 생산한다.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의 65%를 차지해 천일염 주산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런 신안의 수많은 섬 가운데 소홍도를 찾았다. 변변한 해수욕장 하나 없지만 싱싱한 해산물로 유명세를 얻어 제법 소문이 난 섬이다. 이런 소홍도가 외지인들로 유난히 북적이는 시기가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병어와 민어의 맛이 절정에 오르는 때다. 밤새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들을 만날 수 있는 송도항. 상자 가득 담긴 생선들이 무거울 법도 하지만 어부들의 손놀림이 경쾌하다. 두어 시간이면 모두 이 섬을 떠나 전국으로 향하게 될 송도의 맛. 제철을 맞은 다양한 생선들이 경쟁하듯 싱싱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주목받는 것은 눈부신 은빛으로 유혹하는 병어다. 특히 신안은 그 오염원이 없고 갯벌 상태가 좋고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종들이 이쪽으로 신안을 해수성 고기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산란 시기 때. 근데 그때는 고기 육질이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특히 꽃게도 그러고 병어도 그러고 병어철이 끝나면 또 민어철이 돌아옵니다. 여름철로 접어들 즈음 수확량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맛도 제일 좋은 병어. 통통하게 살이 올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는 신선한 병어를 사기 위해 전국의 상인들이 신안을 찾는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덕분에 병어 몸값이 요즘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 바다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오늘 어떻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요즘 좀 가격이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많은 양이 나서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풍부하게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바다의 기운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싱싱한 병어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고르려는 사람들의 시선이 맵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몇천 마리까지 병어를 사려는 도매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병어를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병어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장엔 경매사의 목소리만 울리지만 소리 없는 입찰자들은 전쟁과 다름없는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경매가 시작돼서 마감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여 분.
치열한 싸움 끝에 모두 병어를 가득 안고 돌아간다. 그 갑과 양을 떠나 싱싱한 신한 송도의 병어를 놓치지 않았다는 기쁨은 모두 같을 것이다. 좋은 병어는 은빛이 선명하다. 아가미는 선홍색을 띠고 몸통이 볼록하게 솟을 정도로 살이 올라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한다. 제철에 갓 잡아 올린 병어는 대부분 그렇다. 싱싱한 병어의 진짜 맛을 보려면 단연 회가 제격이다. 이제 생물은 이 병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이 두껍지 않잖아요. 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질할 때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생선은 이 비닐에서 탈이 나니까 이 비닐을 잘 거슬려가지고 잘 세척해야 돼요. 이제 병의 머리를 잘라내고 알 빼고 내장 부분 여기를 잘 씻어야 돼요. 잘 씻어야만이 깔끔하니 병어가 맛있죠. 병어는 세척만 잘한다면 따로 손질할 것이 없는 생선이다. 병어는 버릴 게 없어요. 병어는 버릴 게 딱 이 꼬리. 꼬리만 이건 버리면 돼요. 이건 이제 알, 병어 알. 이 병어 이제 이 머리. 머리도 안 버려요. 이 머리가 진짜 맛있어요. 이 내장만 딱 이거 깔끔하게 씻어가지고 병어 알하고 머리하고 남은 거를 무나 감자를 넣고 절임을 알탕식으로 해도 맛있어요. 게다가 부드러운 가시는 그대로 씹을 수 있어서 그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기만 하면 된다. 식도락가들은 병어의 품질이 가장 좋고 값비쌀 때 많이 사서 두고두고 먹기도 한다. 밥상 위에 만만하게 올리기 좋은 병어 조림 맛이 일품이기 때문이다. 보통 생선 조림엔 무만 썰어 넣지만 이곳에서는 감자도 빠뜨리지 않는다. 조림용 병어는 몸통에 칼집을 넣어 그대로 담고 머리와 내장도 버리지 않는다. 자작하게 물을 붓고 그 물이 끓기 전에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어 조리기 시작한다. 양념장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생강, 마늘, 매실, 액기스,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림 요리는 불 조절이 맛을 좌우한다. 불을 잘못 쓰면 싱싱한 병어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네, 처음에는 한참 센 불 해야 돼요. 센 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약간 줄여가지고 그럼 푹 익혀. 얼마 정도 익혀야 돼요? 거의 한 20분 끓여야 될 거죠. 20분 정도 끓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병어가 간이 딱 들어가서 맛있어요. 이거는 후추. 제가 직접 기름 후추거든요. 후추고. 이런 이제 양파고 무하고 고추 쪽파해서 이렇게 딱 양념을 넣고 고춧가루하고 다대기를 넣습니다. 양념 다대기. 풍성한 채소와 섞어 쓱쓱 무쳐내는 회무침은 싱싱한 병어의 시기를 놓치면 맛보기 힘든 요리다. 병어 무침 주는 건요, 첫째는 병어를 깔끔하게 손질해가지고 잘 썰어가지고 매실 액기스를 꼭 넣어야 돼요. 매실 액기스를 넣고 이제 생강 마늘 넣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별날 것 없는 조리법이지만 싱싱한 병어만으로 특별한 맛을 완성했다. 병어 조림은 내장을 넣어 진한 국물 맛을 내고 회무침은 술을 부르며 구이는 담백하다. 싱싱한 병어는 살이 단단해 요리했을 때도 그 모양이 보기 좋다. 제철을 맞아 에너지를 꽉 채운 병어 요리로 푸짐해진 밥상. 신안이 자랑하는 바다의 맛이다. 이곳 사람들은 특히 병어 쌈을 즐기는데 푸짐하게 넉넉히 병어를 넣는 것이 특징이다. 깻잎을 뒤집어서 식은 밥에
신안 앞바다에서 난 병어를 한 점마로 두 점씩, 세 점도 좀 그렇게 해서 양념, 고추장, 마늘, 고추, 양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이상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신안 병어. 자, 병어. 자, 병어. 자, 병어. 자, 병어. 건배 위하여.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통통한 병어 살과 적당히 씹히는 부드러운 가시는 씹을수록 고소함이 더해진다. 오래 씹을 수 있도록 푸짐하게 쌈을 싸는 이유이기도 하다. 싱싱한 병어로 만든 조림은 부드럽고 촉촉하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요즘 지금 나오는 병어가 되게 맛있거든요. 지금 병어가. 그래서 오늘 거의 매일 밥상에도 많이 올라오고 시골사람도 많이 먹습니다. 그 진짜 어렸을 때, 참 짝강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해에서 먹는 거, 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무침을 많이 먹고 이렇게 짜먹는 거. 이제서 반찬 여러고 제사상이나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 그렇죠. 이거 한 점 먹으려고 이거 좀 이따 먹으려고 엄청 그 어렸을 때 그 제사 지내고 나면 제사상 옆에 뻗짝기로 그랬지. 그 귀했던 병어를 마음껏 먹는 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좋은 이들과 함께 병어 밥상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냉장시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예부터 우리는 각종 해산물을 말려 저장해두고 먹어왔다. 병어도 마찬가지. 잘 말린 병어는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강해진다. 국내 최대 수산물 시장이 있는 항구도시 목포. 바닷바람이 강하고 일교차와 연교차가 큰 곳이다. 사람들에겐 불편한 날씨지만 이런 특징이 생선을 말리기엔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든다. 말른 병에는 이렇게 말려야 고기를 이렇게 찌면은 이 고기가 안 헐어지고 이제 그대로 거둘 수가 있어. 쪄갖고 익히면은 그것이 이렇게 헐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리면 더 안 헐어지고 막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 솥에서 찌면. 그렇게 하고 저것이 제일 제참이로 많이 나가고 제사 때 음식으로 많이 나가고 저거는 이 저 너무 마른 거는 구우면 좀 딱딱하고 저렇게 좀 살짝 이렇게 물 빠져서 한 놈이 더 구우면은 더 고기가 부드럽고 더 맛있어. 버들버들해 갖고. 말린 병어는 따로 손질하지 않고 요리에 쓰기 때문에 말리기 전에 미리 깨끗하게 손질을 해야 한다. 내장도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 분리해서 따로 말린다. 이제 내장 꺼내고 이래서 말리는 것은 이렇게 살짝 간질해갖고 말려갖고 쪄도 좋고 후라이팬에 구워서도 잡수고. 말린 병어는 싱싱한 생물과는 또 다른 풍미를 가진다. 좋은 소금을 써서 간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완성됐을 때의 맛도 결정되지만 말리는 동안 부패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안에서 나온 천일염이고 이 소금은 3, 4년 된 소금이라고 고기를 간해도 더 맛있고 더 좋아요. 이런 소금은. 이런 소금은 구워자에도 얼먹고이. 이런 소금은. 진짜 맛있는 소금이요. 새벽에 잡은 싱싱한 병어와 품질 좋은 소금. 여기에 깨끗한 신안의 바닷바람이 더해지면 귀한 손님상에 올릴만한 맛이 만들어진다. 요즘에 병어 말고 또 어떤 게 말린 게 좋아요? 통치. 이 통치 이것이 제참에도 쓰고
이제 이거를 쪄서 잡수면 이거는 그렇게 맛있어. 맛이 좋아. 통치가 민어예요? 예, 민어. 민어 새끼 보고 통치라이요. 그런데 쪄놔도 이거는 고기 맛이 달크해갖고 맛있고. 이건 이리고 신고기요. 진짜 맛있는 고기요. 뭐가 이 바닷가라고 봐봐. 이렇게 금방 꼬들꼬들해져버려. 비싼 몸값 덕에 최고급 생선으로 불리는 민어. 이곳에서는 민어 새끼를 통치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작아도 길고 납작한 민어의 모습은 제대로 갖췄다. 햇빛이 강한 날이면 센 바닷바람을 만나 금세 꾸덕꾸덕해진다. 민어는 백성의 생선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쉽게 맛보기 어려운 고급 어종이지만 한때는 민어가 흔했던 시기도 있었다. 커다란 민어 한 마리를 잡으면 먹성 좋은 장정 10명의 배는 거뜬히 채워준다. 최근엔 국내산 민어의 비싼 몸값 때문에 저렴한 외국산 민어 수입이 늘었고 비슷하게 생긴 점성어를 홍민어라고 이름 붙여 팔기도 한다. 워낙 크기가 큰 생선이다 보니 해체하는데도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다. 각 부위를 상하지 않게 잘 분리해야 고유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선은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일단 눈이 좀 선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가미 쪽이 또 좀 선명하면 좋습니다. 붉은 색깔의 아가미가 뗄수록 좀 좋습니다. 그리고 배 쪽이 좀 안 처져야 되고 생선 자체가 좀 윤기가 좀 나면 좋습니다. 클수록 맛있어요? 민어는 이제 1kg에서 2kg까지는 통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3kg 이상부터 민어다 그러는데 드실 때는 한 5kg에서 8kg짜리가 좋은 민어죠. 그리고 계절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암치보다 또 수치가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활어를 좋아한다. 싱싱함이 회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어는 조금 다르다. 품질 좋은 큰 민어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 좋은 민어를 만나면 일부러 하루 동안 숙성시켰다가 회를 뜬다.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비쌀 때는 없어서 못 사니까 실은 오늘 같은 날은 신한 지도에 딱 이 민어 한 마리 나왔거든요. 그만큼 좀 구매 능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죠. 그리고 물건을 선도 좋은 걸 사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고르세요? 그럼요. 매일 나가셔서? 예,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 시장, 새벽 시장에서 이제 삽니다. 모든 생선이 그렇듯 민어도 죽으면 금방 썩는다. 요즘 같은 여름 날씨면 2시간도 안 돼 냄새를 풍기기 십상이다. 썩지 않게 하려면 피를 빼고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해야 한다. 살짝 숙성시킨 민어는 그 육질이 더 단단해지고 풍미가 깊어진다. 민어는 다른 고기와 달리 수컷을 선호하는데 알보다 부드러운 육질의 회를 더 알아주기 때문이다. 민어는 커다란 크기만큼 여러 부위로 나눈다. 이게 제일 맛있는 살이에요? 적당히 기름기가 도는 뱃살은 구수한 맛을 낸다. 불에는 말캉한 지방과 질긴 힘줄 부위가 함께 어우러져 쫄깃한 맛을 낸다. 전체 뭐 살코로 먹는 거예요? 껍질은 이제 날 것으로 먹으면 질겨서 못 드시고요. 살짝 데친 거죠? 살짝 데쳐서 드시면. 씹는 맛이 좋은 껍질은 살짝 데쳐 참기름에 찍어 먹는다. 어느 부위나 특유의 맛이 깊고 진해
조연 없이 모두 주연급의 역할을 한다. 그대로 구워 넓적한 전을 굽기도 좋고 살을 발라내고 남은 굵은 뼈를 따로 모아 푹 끓이면 제법 진한 국물이 우러나온다. 이제 민어가 뽀얗게 잘 나오는 것은 이제 뼈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같은 민어 뼈라도 뼈가 이 그 뼈 사이사이 이 서로 따지면 이런 그런 관절 사람 관절 따지면 그게 좀 하얀 게 잘 나오더라고요. 민어의 좋은 뼈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특이한 조리법도 있는데 민어의 물렁뼈를 곱게 다져서 고추, 파, 마늘로 가볍게 양념한 다음 동그랗게 완자를 만드는 민어 뼈 다짐이다. 살과 뼈를 곱게 다지는 것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 고소한 맛을 찾는 이들이 많아 기꺼이 그 수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민어 이제 물렁뼈거든요. 민어 이제 그 등 부위에서 뱃살 쪽에서 그 물렁뼈를 해가지고 다져서 양념을 해가지고 먹으면 그야말로 맛이 풍깁니다. 민어로 채운 한상. 민어회는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물한다. 두툼하게 부친 전이나 얼큰하고 묵직하게 끓여낸 매운탕도 별미다. 흔히 민어는 17가지 맛을 내는 바닷고기라 부른다. 뱃살, 뼈, 불에, 껍질, 내장, 간 등 거의 모든 부위가 요리에 이용되고 또 각별한 맛을 내기 때문이다. 일단은 제가 잡으니까 손님들한테 하나 이렇게 리필을 해드려도 마음 편하잖아요. 사다 쓰게 되면 아 이게 값이 얼마다라는 걸 그런 이제 생각하면 아무리 전략하니까 손님들한테 풍부하게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직접 잡으니까 어떤 데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풍부하고 제 마음도 편하고 더 좋죠. 여름이 오면 신안의 바다는 병어의 은빛으로 출렁이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닮은 민어의 울음으로 들썩인다. 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여름을 맛보고 싶다면 전남 신안의 바다를 찾아가자.